궁금한 거 있어요. 그 요즘에 뭐해 먹고 살아요? 어, 난 그 자 먹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냉장고 잘 버리고 시금치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금치 엄청 맛있잖아요. 맞아요. 아, 볼 수 있어. 예. 근데 요즘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재료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집에서 뭐 무슨 음식 요리할 거야? 그런 고민 좀 있어요. 근데 항상 계절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 음식 있잖아요. 계절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시장에서 구경하면 맛있는 거 잘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겨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좀 배워야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빼도 난 이 음식이 잘하니까 내가 이길 것 같은데요? 긴장이 하세요. 이제 3대1이요. 3대1. 앞으로 3대1인가 봐요? 나 이길 거야. 나 이길 거야. 볼게요. 나 이길 거야. 복지야. 명희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난다, 신난다. 긴장하셨어요? 제가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아가씨니까 안 했고 우리 대서방님 그 2년 전에부터 그 아내랑 했는데 신생아 나왔어. 그 시간이 없어서 장모님 우리한테 많이 만들어줬어요. 좀 더 간단하고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김치. 그거 제일 물김치. 물김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맛있게 영양소 듬뿍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김치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물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궁금하시죠? 예. 네. 예. 배추와 곁들여서 무가 같이 좀 들어가면 좋고요. 거기에 이제 색깔을 주기 위해서 뭐 피망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쪽파, 마늘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뭐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비트를 좀 써볼까 합니다. 네, 비트하고 파프리카 붉은색하고 같이 갈아서 국물에 같이 첨가해서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색깔? 색깔 네. 때문에? 아, 색깔 때문에. 핑크색! 핑크빛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미국 영국에서 그 비트로 오시는 천연염색. 네. 예. 염색도 하죠. 그래서 물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이거 소금에 절여서 담는 방법도 있고 통으로 담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담아서 빠르게 먹고 두 번 손질하지 않게끔. 좋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 거죠. 나박나박. 그래서 나박 물김치. 나박김치. 네, 나박나박 물김치. 그래서 나박나박 썰어줍니다. 무도 나박나박 썰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기가 배추 크기 정도 되게끔 썰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추를 나박나박 이렇게 썰었잖아요. 예, 예, 예. 주세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봤어. 이거를 그냥 물 양념에다가 넣어도 되지만 얘가 약간의 숨이 죽어야 되고 간이 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솔솔 뿌려서 배추를 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또 있겠죠. 쪽파를 한 2cm 정도로 송송 썰어주고요. 한국 요리가 만들고 싶다 할 때 파프리카, 무, 배추 조금씩 사갖고 와서 물김치 담으시면 좋은 배추 고르는 사고 법? 싶으면 네, 이거 이렇게 조금 무거운 것 같지만 이게 한 2.5에서 한 3.2kg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무게가 그랬을 때 아주 크고 통통한 이런 배추보다는 조금 양은 좀 적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눌렀을 때 너무 단단하지 않은 거. 들어보면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이런 것보다는 길이가 한 25에서 30cm가 안 되는 이 정도의 배추. 그리고 들었을 때 너무 무겁지 않은 배추. 들었을 때 약간의 이렇게 느낌이 약간, 있는 김치를 담글 때 배추가 너무 빡빡하면 소금을 넣기가 힘들거든요. 아,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작년에. 너무... 아내랑 많이 싸웠어. 싸웠어요. 너무 힘들었어. 고소한 맛이 나올 수 있게끔 새우젓을 조금 넣어드려요. 예. 갈았더니 색깔이 아주 예쁘죠? 색깔. 예. 진짜. 딸기 색깔이요? 딸기.
그렇죠. 예쁘죠. 그래서 고춧가루로 해서 예전에는 많이 담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은 맨드라미 꽃이 있어요. 맨드라미 꽃. 맨드라미 꽃? 네. 인터넷 검색 잘 하시죠. 좋아요. 그 꽃으로 우려서 이렇게 고춧가루 물을 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옛날, 좀 잡아주시겠어요? 옛날, 네. 텁텁하면서 건더기가 있어서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았지만 이걸 한번 면보에다가 무슨 향이요? 어떻게 세요? 아니 그 마늘도 마늘. 있잖아요. 마늘 생강. 마늘 생강. 비트잖아요. 비트 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주. 아우 잘하시네요. 요리를 제법 하시나 봐요. 근데 세게. 그 물 얼만큼? 아 물을 얼만큼 넣냐 하면요, 네. 우리가 지금 배추를 아까 세 쪽을 했어요. 무 반 개 하고요. 그래서 물은 한 1리터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1리터. 네. 자유한 음식 뭐 있어요? 간이 어쩐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시원해요. 오. 아 진짜. 배 맛도 나와요. 마늘 맛도 나와요. 새달콤 아이스 있고. 그냥 근데, 진짜 여기까지네. 나 그냥 그냥 먹어도 되겠죠. 근데 얘가 김치잖아요. 네. 조금 시간을 두고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요. 간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건 너무 맛있어. 약간의 소금. 이게 한 900ml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900ml 한 2g 정도만 2g?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추는 좀 소금에 절였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장맛이도 나오고. 네, 네. 그래서 너무 짜지 않게끔. 그래요. 상온의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 좀 넘는다 할 때는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은 그냥 거품이 나오지만 얘가 익으려고 할 때 이 거품이 나옵니다. 아, 더 나와. 아, 유산균이 균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때 얘를 냉장고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얘네들을 다 섞으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거품이. 지금은 없어져요. 약간 없어집니다. 이스트처럼 이스트 베이킹. 그렇죠. 우리가 빵 맞아요. 그래서 그 위에 진짜 과학 날이야. 파프리카하고 쪽파를 같이 넣으면 색감이 훨씬 더 예뻐지죠. 맞아. 색깔이 진짜 이렇게 하면 물김치 끝. 와. 글씨요? 네. 청동 글씨. 와. 야채도 같이 먹어. 시원해. 회장 아세요? 회장? 어젯밤에 회장? 음주가 뭐 지났다 하면 아침에 어제 뭐 했어요, 은주 씨? 회장 필요한가 봐요? 아니요. 나 항상 제 생각에는 항상 회장 필요해요. 회장 필요해요. 은주 씨. 아 진짜 맞아. 이거 회장. 회장으로 참 좋겠죠.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로 김치가 예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마리 김치. 마리 김치? 마리 김치. 네. 마리? 김마리. 계란마리, 김마리, 또 마리가 뭐 있죠? 배추마리. 배추마리야.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게 한 마리예요? 맞아요. 밥상에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우와. 벌써. 벌써 손이 가세요? 그래요. 이 김치를 만들 건데요. 우리 명희님 여기 한국에서 그 김치 몇 종류 있어요? 150가루지 이상이 된다. 많게는 300가지도 된다. 이 배추는 영어로는 나빠 배추라고 해요. 그 나빠가 그 캘리포니아주 있는 그 우리 고향에 있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이 배추는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 이렇게 통통한 배추가 나오나요? 근데 속이 꽉 찬... 우리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크기 정도 한 20cm 정도의 배추를 골라서 절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여기에다 소금을 이 얇은 이파리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대에다가 근데 얘는 이 대가 좀 잘 절여져야지만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딱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물 뿌린 배추대 이건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손 위에 올려놓고 할게요. 또 소금을 조금 딱 대 부분에 하얀색 부분만 국물을 만들 건데요. 대하고요 매운 고추하고요 생강과 마늘 이 들어가서 얘가 믹서에서 갈아집니다. 아 믹서기에서? 네. 갈아져서 딱 오면은 이런 색깔이 돼서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색감이거든요. 아, 배추가 아까 절인 것 중에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 근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한 8시간 정도 절이시면 8시간. 돼요. 근데 조금 더 그 소금을 좀 많이 뿌려서 하면 4시간 정도면 절여지거든요. 속재료 들어가는 것은 무채. 무채. 배추와 무는 궁합이 잘 맞아요. 어, 맞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항상 같이 하죠. 지난 친구예요. 무를 채를 썰어서. 아, 그. 채를 썰어서 소금만 살살 뿌려가지고 한 시간 정도만 절여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된답니다. 맛있어요. 부드럽죠. 네. 거기에다가 예, 빨간 색깔을 주기 위해서 파프리카라든가 홍고추를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쪽파. 쪽파를 이 배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길이로 썰어주면 돼요. 아, 이게 약간 김밥처럼. 네, 김밥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치에는 물김치는 안 들어가니 찹쌀 죽이에요. 맛있는 육수에다가 찹쌀을 불려서 죽을 써요. 그래서 얘를 같이. 무에다가 살살 버물려줄 겁니다. 살살 버물려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장난. 초록과 빨강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위에다가 살짝 이 무를 올려줘요. 얘가 이제 말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마는 것을 아주 튼튼하게 잘 말아야 돼서 힘을 딱 줍니다. 손끝에다가. 미국에서 우리 브리또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브리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살짝 가볍게 말아주는 거지만 얘는 좀 힘을 줘서 말아야 돼요. 힘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한번 다시 또 이렇게 감싸줍니다. 진짜 예쁘게 만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풀리지 않게끔. 얘를 다른 끈으로 묶지 않아도 풀리지 않게끔 끝까지 다 말아서 예쁘다. 한번 싹 눌러주시면 오. 얘가 우와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아주죠. 렌즈 양 한번 이쪽으로 접어주시고요. 바짝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선물 랩핑. 아니면 뭐 한 번 더 말으시고요. 그래요? 오케이. 앞으로 좀 당기시고. 오케이. 앞으로 좀 당기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짝 당겨주시고. 기저귀 힘 있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 똑같아요. 아니요. 기저귀는 이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안 돼. 오늘 한번 이렇게도 꼭 잡아주시고. 세게 세게 힘으로. 못생겼어요. 못생겼네요. 못생겼네요. 소금을 넣어서. 오케이. 맛있는데? 맛있어. 너무 아삭아삭하다. 진짜. 이제 김치만 계속 담다 보니까 좀 춥죠? 그래요. 따끈한 불이 그리우시죠? 전을 한번 무쳐볼까요? 배추전 처음 들었어요. 배추전 처음 드셨어요? 안 봤어요. 유명 음식이에요. 강원도에서 좀 유명해요. 우리 졸라 사람이니까. 그래요. 배추전에 들어가는 재료. 오케이. 배추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준공. 배추를 약간 감싸줄 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네. 보통 밀가루나 부침가루 많이 쓰죠. 저는 오늘 메밀가루를 좀 준비를 했어요. 메밀가루. 네, 메밀가루. 겨울에는 배추와 또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굴이요? 굴. 네, 굴이에요. 안녕 굴. 안녕 굴. 굴을. 사실 배추의 맛만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가루하고 배추만 지져도 되는데 오늘은 좀 더 영양가 있게 그래요. 약간 매운 고추를 송송 썰어서 씨앗도? 얼큰한 고추의 맛과 약간의 또 색감이 있으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약간 내가 항상 조금. 고추, 빨간 고추나 고춧가루 넣어요. 밀가루 한 컵에 물 한 컵을 예 맞아요. 물을 한 컵만 넣으면 약간 되직한 반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되직함 속에 굴이 들어가고 배추에서 수분이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다져놓은 네. 마늘도 넣어도 돼요? 마늘 넣어도 되죠. 네. 배추 언제 넣을 거예요? 배추요? 뭐 시간 되면 넣겠죠. 나 너무 궁금해요. 그 배추 초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커요? 아니에요. 린지 양이 원하는 마늘 넣어드릴게요. 네. Sorry, David. 아니, 마늘 좋아하는데 근데 새로운 발견. 나는 전지 줄 때 마늘 안 넣어봤거든요. 명예님이에요. 린지 프리스타일 하는 거 이거 같고 추천했는데. 약간의 기름을 두르시고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데워지면 불을 좀 줄이시고
부추를 하나 넣으시고요. 뭐? 반죽? 이따가? 오, what? 어? 시계되면 뭐예요? 하신 다음에 국을 와, 이 밤밤이 처음 먹었어요.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이따 좀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 아, 향도 진짜 좋아요. 좀 잠은 어, 좀 가위가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 어, 손으로. 오. 아. 이렇게 하면. 와. 대추가 그래서 반죽 네. 이따가 같이 밑하는 거 같아. 와, 진짜 예뻐요. 이게 진짜 와. 배추 확 나와요. 와. 배추 전이죠? 나 배추다 예. 하고 있죠? 진짜. 어, 나 배추 맞아요. 어, 나 배추 전 하잖아요. 와. 한 번만 뒤를 한번 볼까요? 오. 손으로 하는 거. 아. 그럼 이렇게 할까요? 와! 대박! 멋있다! 멋있다! 이게 먹는 건 너무 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추전을 찢으면은 보편적으로 가위로 잘라서도 먹지만 이렇게 손으로 아. 이렇게 찢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어때? 오 마이 갓! 좋아요? 진짜 좋지. 이 전은 생활 동안 평생 동안 처음 먹은 음식이야. 어, 나도 먹고 싶어. 아, 한번 비빌. 어, 정말 맛있어요. 자, 나 한번. 자. 오. 사이좋게. 그 배추 식감이 진짜 좋죠? 너무 좋아요. 원래는 저는 네. 배추 식감이 전 그냥 그 도르실 것 같다. 다른 전하고는 좀 틀리죠? 아. 배추를 데쳐서 나물을 만드는데 다양한 나무도 먹었는데 그 배추 나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요. 배추 나무를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드보...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해요. 근데 우리 마누라 해야 돼요. 우리 한 번 안 먹으면 안 돼. 마누라 괜찮아요? 어떡해. 아이 전명님이 써서? 대파도 마찬가지로 저 물이 팔팔 끓으면 배추를 데치는데 바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이 두꺼운 대부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가 물이 충분히 배쪽에 잠기게끔 잡고 있으면 얘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냥 돌리면서 얘를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금방 물러져가지고 시래기 냄새가 나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다 싶으면 얘를 부드러워졌죠? 이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원래는 아주 어렵지 않은 오류인데 그래. 식감은 제일 어려워. 식감을 그거는 그리고 간 간이 좀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합시다. 파이팅. 어허. 자. 자.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히히히히. 이게는 혼자
살잖아. 그래서 나 언제 배추 나 배추 한 번 안 샀어요. 여기 한국에서. 근데 아니, 오늘은 다현아 배추 요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계속 배추 사면 그래요. 계속 배추 먹을 거예요. 배추전. 배추가 한국말로 어떻게 한 송이 말고 한 개 말고 뭐예요? 영어로 한 머리예요? 그래요. 우리 영어로는 한 머리예요. 질문 한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명인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데이비 씨한테 물어봤는데. 오, 벌써 만들었어요? 우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케이, 된장이 된장이 맛있는데. 맛있는데. 맞다. 맞다. Alright, 만지 씨. 만지 씨 재료 다 먹으면 어떻게 해? 제일 맛있는 도전이요. 오케이. 아니요, 남는 거 있어. 맞다. 맞다. 무서워. 답답. 조심하세요. 이게 제일 조심하세요. 어려운 부분이요. 도망가. 그래. 도망가요. 원래는 사진이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요? 오! 배추! 잘했어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몰라. 괜찮아요? 손으로 안 돼! 손으로 안 돼! 뭐야! 어떻게, 오, 이게 진짜 되게 어려웠네? 이렇게요? 뭐야 어떻게 했네? 은지 씨 우리 방송이 다양한 거 같지? 나 너무 씨 뜨거워 은지 조심하세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아니야 상관이 없어. 이거 그냥 끓는 물이야. 그래 육수로. 아 진짜 썸네일 어떻게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오케이 질문 띵동댕 명희님. 네. 그 이 정도 괜찮아요? 아니면 좀 더 그래요? 제가 한번 만져봐드릴까요? 네네 한번. 오 질문 있어. 아니 이게 질문이요. 질문이요. 잠깐만 어떻게 대답하시면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자. 이게 질문이요. 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 그 만져야 돼. 나도 질문이야. 만져야 돼요. 왜 지금? 오케이. 나도 질문 시간이요. 그 여기님 그 이제는 양념은 좀 조금밖에 있잖아요. 그 다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기를 좀 꼭 짜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색깔도 이쁘다. 네. 물이 계속 왜 계속 나와? 힘들어. 뭐? 아기야. 영희님 미안해. 깜짝 놀랐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거 복잡한가요? 아이고야. 이거 우리한테 좀 복잡해. 짜잔.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 잘했어요. 끝났어요. 소리. 바삭바삭한 소리는. 소리 똑같아. 진짜 두 분 다 너무 그 간이 적절하게 잘 맞았고요. 데치는 게 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잘 데치셨어요. 와, 다행이다. 그래서 잘했어. 다행이네. 배추 나무래. 오케이. 배추 드리세요. 저는 배추 챔피언입니다.